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함께 일을 진행했던 사람이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기분이 매우 불쾌하겠죠? 네,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걸까요? 오늘 생각연구소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네, 일이 잘 되면 내 덕, 안 되면 남 탓. 네. 저는 정치인들에게서 많이 본것 같은데요. 예, 교수님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이 방송을 할때 생각해 보면 이 네. 방송이 잘 되면 오늘 내가 참 잘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잘안 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번에 선정한 주제가 아, 주제 어려웠어라든지 탓, 저희 네. 탓할까봐 좀 아, 마음 거의 졸였어요. 안전하고 탓할 이유는 없죠. 다행이네요. 네. 자, 그런데 저 이런 현상을 말하는 심리학 용어가 따로 있다고요? 네, 이게 사실은 용어가 주로 이제 외국어 거잖아요. 영어 같은 건데 그게 좀 발음은 어렵습니다만은 베네팩턴스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 사실 특히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함께 팀으로 일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일이 잘 되면 꼭 이런 사람 꼭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성공해갖고 일이 다잘 되면 함께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 공을 자기가 독차지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다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아우 결정적으로 얄미워요. 기여했잖아 내가 이렇게. 그 반대로 만약에 일이 잘안 돼서 실패를 하게 되면 네. 결정적으로 당신이 실수해서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현상을 베네팩턴스 효과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베네팩턴스라는 말 자체는 원래 자비심이라든지 또는 선행 이런 건데 누구에게 자비심을 느끼냐면 자기 스스로에게 자비심을 느끼고 그다음에 효과라는 말을 뜻하는 그 effectance하고 beneficence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랑 합쳐갖고 beneficence 효과 이렇게 되는데요. 사회심리학자인 앤서니 그린월드가 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조금 전에 뭐 예를 간단하게 들긴 하셨지만 이거 예만 들어도 막 화가 나고 얄밉고 얄미워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좀 전에 말한 그 사례가 가장 그 전형적인 건데요. 특히 예. 이제 그 회사 같은 데서는 주로 팀으로 많이 일을 하잖아요. 네. 그럼 뭐 대리도 있고 과장도 있고 그다음 부장님도 계시고 여러 많잖아요. 직급체계가 많은데 그렇죠. 많죠. 그렇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농공 행상을 하게 됐을 때딱이 팀이 딱 성공했다. 네. 그러면 그 공로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예상이 그때 가는데요. 이제 그동안은 별로 일도 안 했던 상사가 딱 낚아채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하 직원들 입장에서는 맥 빠지죠. 빽빠지고 되게 좀 억울하기도 하고 이렇게 뭐 그렇다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고 이렇게 맞아요.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회사에서 많은 갈등 중에 하나가 이런 현상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또 이제 요즘 참 취업하기 되게 어려운데 취직이 됐을 때 사람들이 흔히 보이는 반응을 생각해 보면 취직이 딱 되면 역시 내가 능력이 뛰어나라든지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취직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서 만약에 면접 같은 데 떨어지게 되면 그 회사가 사람 너무 깐깐해라든지 너무 인재를 알아볼 줄 몰라라든지 그동안 집에서 그 가족들이 날저 많이 지원을 안 해줬어 이런 일이 생겼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말들 있잖아요. 흔히 예. 많이 요즘 얘기되는 것 중에 내로남불 들어보셨습니까? 아, 예, 예, 그게 들어봤죠. 잘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네. 하면 불륜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 쉽죠. 네. 자,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을 갖게 된 게요. 뭐 심리적 요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뇌의 작용 때문이다. 이런 말도 네, 있다고요. 아무래도 이제 구체적으로 뇌의 어떤 기제를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네. 뇌와도 관련되죠. 우리 뇌 인성 문제 자체, 아니었나요? 네? 인성 문제 아니었나요? 이게 뇌하고 뇌가 있다니. 너무 이렇게 도덕으로 몰고 가면 안 되고요. 네. 사실은 이게 뇌가 뇌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그 인식이라든지 행동 이런 것들을 자신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게 활성화되도록 하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한 공로 같은 건 되게 크게 보게 되고 자기가 뭔가 실패했다라든지 자기 책임 같은 거는 가능하면 가볍게 생각하도록 이루어지는 그런 심리 기제들이 작동이 되는데요. 그 그렇군요. 이유가 자기가 성공한 걸 자기한테 공로로 돌리게 되면 아무래도 그 자아 존중감 같은 것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그럼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뭔가 내가 잘했다고 얘기를 하면 잘했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 일 잘한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것이 우리 어떤 생존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게 진행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건 가능하면 이걸 피하고 싶고 직면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거를 내가 잘못했다는 거를 자기가 직면하게 되면 우울하거나 죄책감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되는데 사실 우울한 환자들한테는 이 베네펙션스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가 되게 그래요. 실제로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기 공로로 돌리지를 못하고 항상 자기 처벌적으로 자기 비난하는 방식으로 돌아가니까 얼마나 계속 힘들겠어요.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방식으로요. 그렇죠. 아니, 뭐 자신으로 인해서 모든 게뭐 내덕이다 하는 것까지는 이해하더라도
남탓 돌리는 거는 정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런 것들 뭐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서 원인을 찾는 이런 행동을 귀인 이론이라고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뭔가요? 귀인이란 말이 되게 어렵죠. 예. 뭐 특별하게 귀한 사람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예. 귀인이 원인할 때 인자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어디로 귀속시키는가라고 아. 하는 것을 말하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네. 네. 사람들은 되게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그 어떤 일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종의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일종의 귀인 오류가 생기는데요. 그거를 자기 위주 편향이라고 합니다. 아. 자기에게 서비스를 하는 방식으로 네. 자기 위주 편향이라는 단어인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그거죠. 자기 성공은 자기의 성격이나 능력 이렇게 내부적인 특성으로 원인을 돌리는 경향이 있고 만약에 뭔가 실패했을 때는 그걸 환경이나 또는 다른 사람 같은 외부로 그 귀인을 하는 경향성이 생깁니다. 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자존감을 보호하거나 증진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네, 자 방금 말씀하신 자기 위주 편향은 다양한 연구에서도 관찰된 내용이라고 하던데요. 네. 어떤 연구였나요? 네, 이게 그 저 관련된 연구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캠벨과 세디키데스라고 하는 학자가 한 연구 중에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자기 위주 편향이 어떨 때 더 강하게 일어나는가 연구를 해봤더니 자존감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일수록 이 자기 위주로 이렇게 편향이 더 강하게 발동된다는 거죠. 약간 방어 기제처럼요. 그렇죠. 일종 왜냐하면 자기 자존감 깎아내릴 것 같은 위협이 많이 느껴지면 훨씬 더 자기 공로를 더 크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네. 또 연령과의 관련성도 봤는데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런 자기 위주 편향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남 탓을 자꾸 이제 하는 거를 좀 줄어들게 된다고 하죠. 나이가 들수록 뭔가 좀 현명하게 될 수도 있고 네. 뭐 살아보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기는 모양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게 어떤 일을 자기가 직접 했을 때와 다른 사람이 하는 걸 관찰했을 때 이 자기 위주 편향이 나타나는 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자기가 직접 관여가 돼서 뭔가 어떤 행위를 했던 행위자의 경우에는 이 자기 위주 편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에 네. 그냥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하는 걸 관찰했던 제3자의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훨씬 더 객관적으로 이거를 판단하게 되고요. 한 가지만 더 연구를 더 소개해드리면은 네. 버글라스와 존스라고 하는 그 학자들이 한 연구인데 이건 뭐냐면 자기 위주 편향이라고 하는 게 핑계 만들기 전략을 많이 하는 사람하고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아. 무슨 내용이죠?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왜 어떤 사람 보면 그 아직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까지 계속 물거리고 미루고 미루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왜 미루는가를 들어봤더니 나중에 결과가 만약에 안 좋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결과가. 그러면 그게 만약에 다른 사람 생각할 때 너 능력 없지 이렇게 말할까 봐 미리 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 실력이 있는데 그 시간이 좀 짧았어. 너무 바빴어. 그렇죠. 이렇게 뭔가 핑계거리를 만드는 그런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 네. 이런 사람이 특히 자기 위주 편향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예. 사실 미리 이제 그런 걸 만들어 놓으면 좋은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어떤 취약한 자존감이 무너질까 봐 미리 수를 쓰는 거죠. 결국. 그러네요. 예. 이 자기 위주 편향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계속되면은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으로는 말이 중요한데 예. 대인관계 상당히 타격받습니다. 네, 그럴 것 같네요. 자기가 같이 일했는데 혼자 살았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저 사람은 저 자랑한다 보기 싫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가 공로를 다 혼자 차지하고 그것까지 괜찮다고 합시다. 실제로 다 같이 했는데 뭔가 어떤 사람 결과가 안 좋으면 한 사람을 지목해갖고 그 사람한테 비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회사 같은 생활할 때 상당히 제 생각에는 신임을 많이 잃을 거예요. 네. 네. 자 그러면 이런 자기 위주 편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이게 그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대인관계 중요한 게 역지사지하는 마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이게 어떨 건지 생각해보고 만약에 성공을 했다면 성공했을 때 도와준 사람에게 감사하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실패했을 때는 뭔가 그 사람을 비난해서 불평하기보다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낫게 배울 것인가 네. 생각하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로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라라는 걸 권해주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그 사람을 무조건 비난하기보다는 저 사람도 내가 모르는 어떤 그런 이유나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다. 네. 이런 것들을 감안하는 것이 합리적인 그런 의심이 되겠죠. 네. 그렇게 할 때 서로 이게 배려하거나 좀 더 후회할 일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상처 주지는 않았는지 또 요즘 역지사지라는 말이 살면서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생각연구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